뉘앙시 소식을 바로 지금 알아보는 청바지 뉴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혜진입니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8월 소식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민선 8기 의왕시정에 출발을 알리는 김성재 의왕시장 취임식이 7월 1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어요. 이번 취임식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여정을 도약하는 민선 8기를 축하했습니다. 김성재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민선 5·6기 지난 재임 시절의 성과를 발판으로 의왕시의 새로운 미래 비전 제시와 함께 민선 8기 시정 방침과 역점 추진 정책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밝혔어요. 새로운 시정 방침으로는 쾌적한 친환경 명품 도시, 일자리가 충만한 첨단 자족 도시, 시민이 편리한 교통의 메카 도시,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으뜸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체육 복지 도시, 시민이 안전한 도시 환경, 시민 참여와 열린 소통 행정 등 7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김성재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800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의 행복과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친환경 명품 도시, 그 새로운 도약의 시기에 새로운 10년을 선도하는 명품 도시 의왕을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어요. 다시 뛰는 민선 8기 의왕시가 희망찬 미래 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을 목표로 시민과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구노스 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 운영 시간을 확대합니다. 대구노스 도서관은 지난 5월 개관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했으나 7월 19일부터 평일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8월 중에는 청소년과 취업 준비생들이 독서 및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좌석을 추가 설치하고 주말 운영 방식도 현재 토요일 운영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운영하는 것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5층 열람실 리모델링과 냉난방기 교체 공사로 운영을 중단했던 내손 도서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7월 20일 재개관을 했습니다. 이번 시설 개선 공사는 좁고 답답했던 독서실형 열람실에서 최근 트렌드에 맞는 북카페형으로 리모델링하고 개관 12년 차로 노후되고 고장이 잦았던 냉난방기를 전체 교체 완료해 이용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아울러 내손 도서관은 재개관 기념 특별 이벤트로 키워드와 책 속 한 구절만을 선택해 대출하는 블라인드 책 대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자료실 내에 다양한 환경 관련 도서 및 재활용 제품을 전시하는 멋진 지구 여행자 코너를 함께 운영합니다. 시민의 쾌적한 독서 환경과 편의를 위해 변화하는 의왕시 도서관, 많은 기대 바랄게요. 의왕시 소식을 바로 지금 알아보는 청바지 뉴스. 9월에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